be my girl. "죄송합니다. 아빠! 생명이 지장이 있다는데 엑스레이 막지 못하는 거 이것들? 뭘? 아가씨! 너희 못하러 왔어! 내상이 없어서 다행이네요. 그래도 이 정도 출혈에 응급처치 없이 돌아다니시면 큰일 납니다. 감염 위험도 있고요. 진짜 괜찮아? 얼마 그냥 긁힌 거라니까. 근데 이번은 왜 했어? 넘어지시면서 허리를 좀 삐끗했어요. 검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현재는 별 이상이 없다고 하네요. 그 멀쩡한 허리를 이 돌팔이 놈들이 그냥 들쑤셔놔갖고 그냥 움직일 때마다 그냥 닭 먹어지 꽁 소리가 난다니까 이거 봐라. 회장님 조심! 아! 아이씨. 아, 그러게요. 모타로 애한테 연락은 해갖고 안 받고 이렇게 부산스럽게 만들어. 전화 받고 저도 좀 너무 놀라. 아, 그럼 나한테 얘기 안 하려고 그랬어? 아이, 깜짝이야. 약간 저 기집애 목청하구나. 아이, 시끄러워. 아, 허리 안 나. 허리 아파. 허리.
언제까지 있어야 된대? 일단 검사 더 받아보고요. 봐, 검사는 무슨 놈의 검사야. 잘 자고 벌떡 일어나서 기지개 한번 펴면 되는 건데. 그래도 회장님, 여기가 척추 클리닉으로는 알아주거든요. 며칠 더 쉬시면서 물리치료도 좀 더 받으시고요. 이봐, 이 유재권이가 병원에 누워있다고 소문나면 얼씨구 할 놈이 한두 명이야. 어? 내 아직 그놈들 꼴베이셔서 벌떡. 이거 봐, 이거 봐. 아이, 좀 살살해. 아프다. 아유. 아, 자꾸 움직이니까 정말. 그러시죠. 아유, 아유, 머리. 아유, 어쩜 좋아. 아우, 아, 나 이럴 때 그냥 한 잔 딱. 갈 때 있으면 가봐요. 어차피 아저씨 여기 있어봤자 할 일도 없잖아요. 아이, 아, 뭐 괜찮겠어? 뭐가요? 아니야. 아가씨.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궁금한 것도 있고 한데. 그냥 넘어졌다는 걸 나보고 믿으라고요? 죄송합니다. 제 부찰입니다. 누가 그런 말 듣재요? 사실대로 말해달라니까요? 들으신 대로입니다. 아, 누구 바보로 알아요? 대까지 모시겠습니다. 됐어요. 나 오늘 아빠 옆에 있을 거예요. 아빠를 다치게 하면 그게 누구든 다 가만 안 둬요. 알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신선생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연락도 안 되고. 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사정이 좀 생겨서. 뭐 급한 일 있으셨나 봐요. 친구 아버님께서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진작 이 연락을 드리려고 제가 그랬는데. 그럴 수도 있죠. 상갓집이면. 아유, 정말 제가 많이 굉장히 아무튼 죄송합니다. 그 공연을 못 보게 돼서 어쩌죠? 전 괜찮아요. 아무 일 없으면 됐죠. 걱정 많이 했거든요. 저를요? 저기 뮤지컬이 아니더라도 영화나 한 편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예? 내일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아, 뭐 굳이 안 그러셔도 되는데 몇 시쯤 오실 건데요? 아, 그게 9시? 아니요, 아침이요. 예. 너무 이르죠? 그 영화가 몇 시부터 하죠?
먹었어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알았어요, 엄마. 아이, 고3 담임이 방학이 어딨어요? 네, 주무세요. 아빠 이거 봐, 또 아프잖아. 내가 홍대리 몇 번을 얘기해. 나 이렇게 노인네 취급하지 말라고. 그냥 내비둬 좀. 어? 그러니까 가만히 좀 누워 계세요. 내가 배추에 한 군데 뿌리 박고 누워 있게 참 말 안 들어. 아니면 책을 좀 읽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내가 고3이야? 뭐 학교라도 다니리? 아이 정말. 이거 뭐야? 여명이 네 거야? 내 자리야, 혼자. 왜 울어? 내 자리야, 혼자. 이게 울 일이야? 울지 마! 내 거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누가 그랬어? 이 아저씨가. 내 자리야. 울지 마. 울면 너 또 아야 한단 말이야. 저기 아저씨. 아저씨가 울렸어요? 내 자리야. 아가씨, 저희의 작은 실수로 장난감이 망가졌나 본데 변상해 드리겠습니다. 애를 왜 울려요? 저 이봐 아가씨, 그 애들은 원래 우는 거야. 그러니까 애지. 그 이놈아 울지 마라. 그리고 애가 좀 울면 뭐 큰일 나나? 얜 자극받으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희강아, 누나가 아저씨 혼내줄게. 응? 울지 마. 울지 마, 희강아. 아빠! 넌 또 여기 왜 왔어? 왜 혼자 술을 마시면 어떡해? 민서가?
미안, 우리 아빠가 원래 좀 그래. 완전 아나무인이지. 너랑 판박이더라. 여기야? 아, 동생은 좀 괜찮아졌어? 잠들었어. 언제부터 있었던 거야? 왔다 갔다 오래됐지. 어디 많이 아픈 거야? 소화관질. 평상시엔 괜찮다가 가끔씩 지도 뒤집히고 옆에서 보는 사람 속도 뒤집히고 그래. 부모님은? 엄마는 이래, 여수에서. 얼굴 보기 힘들어. 나도 우리 아빠 얼굴 보기 힘든데. 얼굴 보기 힘들어도 속만 안 썩였으면 좋겠다. 아빠가 속을 썩여? 빚만 잔뜩 안겨놓고 가는 사람도 있더라. 친아빠도 아닌 주제에. 야, 간병하는 사람이 담배 냄새 피울 거야? 너 이럴 때 내 동생 희강이 닮았어. 어? 왜 여름에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한 과일은 맛이 덜 들어서 떫고 시잖아. 신기 땡겨? 거친 멀쩡해도 떫고 신맛이 나는 애들이 있어. 햇빛을 주세요. 배가 고파요. 하는 것처럼. 아, 지겹다. 병원 냄새. 왔네. 이 냄새는? 제가 미안하게. 삼거리 아줌마 떡볶이구나. 응. 치사하게 혼자서 먹긴.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물론 남겨놨지. 알았어요. 그럼 일단 씻고 와서. 시원한 거라도 한 잔. 그날 밤에 실례가 많았습니다. 아니요. 뭐. 오늘부터는 각별히 더 신경 좀 써주셔야겠습니다. 절대로 아가씨 혼자 외출하게선 안 됩니다. 아, 오늘부터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아시겠죠? 그게 제가 오늘 아주 중대한... 집 주위에 수상한 사람이 보이거나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가 있으면 바로 연락 주셔야 합니다. 병원에서 뭐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선생님이 하지 말아야 될 일 세 가지 알려드리죠. 발설, 단독행동, 질문.
대답은 하셔도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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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선생님? 일찍 오셨나 봐요. 또 상갓집이요? 예, 글쎄 이게 날이 더워지니까는 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네요. 예, 아니 제가 이 죄송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괜찮아요. 뭐 장 선생님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영화요 다음에 보면 되죠 뭐. 예. 하셨어요? 내 떡볶이나 갖다 줘요. 지금은 시소프 선수가 없기 때문에 뭐 알론소 선수도 수비에서는 전혀 못하는 선수는 아닙니다만 젠덴 선수가 팀의 어떤 중원에 있어서의 역동성의 상당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엄청 잘 넘어왔습니다. 헤럿 선수가 너? 어디가 너? 살 거 있어서요. 너? 너? 야, 너 나가면 안 돼. 내 맘이거든요? 야, 그걸 사면은 산다고 말을 하면 되지, 그거. 그렇게 눈치가 없으니. 아저씨, 10시 방향에 두 사람 보이죠? 거기 돌리지 말고. 뛰어요! 재밌냐? 야, 그 김 실장님이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어? 왜 이래? 그냥 답답해서요. 뭐가? 세미고 이 안 답답한 데로다가 이렇게 데려가는 아침은 어때? 어때? 어? 아빠, 내가 강해지길 바라세요.
언제 어디서 아빠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야, 네가 이 이상 어떻게 더 강해지냐? 아무리 강한 척해도 아빠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진짜 앞이 막 깜깜해지고 심장이 콩알만해지는데. 야, 네가 아빠 걱정이 많겠구나. 그럼 너도 이 평소 너 신변 안전 그 너도 좀 위험하고 그럴 수도 있어. 에이, 설마요. 야, 여기 안 답답하지 않냐? 이렇게. 에이, 어? 매미가 너무 시끄럽게 운다. 야, 얘 잘 울어야 어 짝짓기를 하지. 어? 이게 우리한테는 소음이지만 얘네한테는 이 로맨스거든. 로맨스 치고는 너무 필사적인데요? 사랑이 다 이렇게 필사적인 거다. 그래서 운다 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 예? 매미가 운다. 귀뚜라미가 운다. 어? 그러잖아. 예, 그럼 늑대가 운다니요? 걔네도 다 외로워서 그러는 거야. 외로워. 에이, 아닌 것 같은데. 진짜라니까? 그럼 개가 운다. 어,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 그런가? 아, 몰라, 몰라. 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배고프다. 자, 그럼 오늘 우리 수제비에 먹을래? 날도 애매한데, 이거. 수제비야?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수제비에다가 소주를 탁 하면, 와, 딱인데, 이거 날씨가. 어? 어? 비다. 야, 비 붙고. 어, 야, 뛰어. 어? 희랑이 어디 갔어요? 아, 예. 옥상에 바람 쐬러 갔나 봐요.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기 선생님, 식이요법도 하고 약도 계속 잘 챙겨 먹었는데 왜 자꾸 나빠지는 거죠? 환경적인 요인도 있어요. 스트레스라든가. 부모님이 함께 안 사신다고 했죠? 경과를 좀 지켜봐야겠지만 희강의 경우는 발작이 심하게 오면 뇌 손상이 와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주사로는 안 되나요? 주사는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시킬 뿐이고요. 원하신다면 수술을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수술을 하면 완전하게 다 나을 수 있나요? 성공률은 60에서 70% 정도 됩니다. 수술이 가능한지 몇 가지 검사도 받아보셔야 되고요. 얼마나 될까요?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아니, 돈이요. 야, 얘 빨리 골라. 얼른! 아, 야, 이거 좋다, 이거. 어? 아. 아, 엄마 얼른 고르라고. 어? 야, 이놈아. 너 남자지? 어? 남자는 뭘 원하는 걸 딱 봤을 때는 눈을 딱 뜨고 전 이게 좋아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해 놓은 거야. 너 나중에 달고니 간 30명이 와도 쫄면 안 된다. 아, 나 이제 너 이거 후회하지 말어. 어? 이거 정한 거야. 후회하면 안 돼. 아이, 자식, 살아, 자식. 곤란 쪽이 많아. 큰 거 이런 거 골라, 이 자식이. 빨리 와. 어, 누 오라고. 할 줄 아는 게 없냐. 야, 그냥 질잖아. 이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응? 밑가루 좀 더 넣고, 들고서 그러지 말고, 응? 밑에서, 봐봐. 일단 이렇게 하지, 응? 이렇게. 아유, 야, 살살. 이거 나중에 누가 치울 거야, 어? 소심딩. 아, 그걸 왜. 아, 알아.
알았어요, 알았어. 내가 이따 같이 치워줄게. 아, 행여라 네가. 아이고. 와, 사제지간에 이렇게 믿음이 없어. 사제지간? 아이고, 야, 네가 언제 날 그렇게 생각해 준 적이 있으세요? 어? 어머, 제가 언제요, 선생님? 아이고, 오케이, 그래. 그러면 내가 너 스승의 사랑을 듬뿍 담아주마, 내가. 오케이, 응? 네, 손을 씻었자. 이런 거는 원래 그냥 이 손맛이거든? 어. 아, 아, 야, 너, 너 이따 맛있다고 먹기만 해, 너는. 야, 너 집에서 이런 거 안 해 먹어봤지, 이런 거. 어? 맨 랍스터를 먹고 봐봐, 여기 쫙 있어봐, 응? 기다려봐, 내가 오늘. 나 먹어봤어요, 어렸을 때. 응? 엄마가 해줬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요. 응? 생활기록부 봤잖아요, 엄마 없는 거. 응, 그... 그, 뭐 언제 돌아가셨는데? 5학년 때. 어쩌다가? 아팠어요. 한 1년쯤 누워있었나? 앞으로는 맛있는 거를 이 선생님이 그냥 갖다가 다 해줄게. 뭐 물론 뭐 어머님이 해주신 것보다는 뭐 맛이 좀 떨어지겠지만 말이야. 우리 엄마 해주는 음식들은 다 맛없었는데. 그래? 내가 좀 맨날 남겼잖아요. 아유, 왜 그랬어? 그냥 잘 좀 먹지. 그러게요. 맛있다고 한번 거짓말이나 해줄 걸 그랬어요. 나는 남들 앞에선 거짓말을 수수 잘 나오는데 한 번도 못했네. 야, 다음번에는 탕수육 해줄까? 탕수육? 어? 그래, 그건 괜찮겠네. 그치? 이거나 제대로 하세요. 아, 이게 너는 선생님한테는 버릇이 없어, 너는. 너는 버릇이 없어. 회장님. 회장님. 저런, 희가, 희가, 괜찮아? 일어나. 건보하는 짓이야, 좀. 야, 그제 저기다 쳐. 쌌어라. 쌌어. 울지, 울지. 야, 붕방방. 자, 죽었다. 아이 자식이 뭐 아주. 와, 이겼다. 아, 누나. 뭐야, 너? 왜 아저씨 방에서 이러고 있어? 아저씨가 와도 된댔어. 뭐라 그런다고 아버님네 다가? 누나가 뭐라 그랬어? 뛰어다니지 말라 그랬지. 또 아예 하고 싶어? 이거 어디서 났어? 아저씨가 사줬어. 이따만큼 더 사줬다? 소방차도 사줬어. 이걸 다 사주셨어요? 뭐 별것도 아닌데 너무 부담 갖지 마라, 학생. 네가 사달라 그랬어? 고맙긴 한데요.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애 버릇 나빠져요. 아니, 그건 뭐 몇 푼이나 된다고 그래. 죄송합니다. 몇 푼 안 되는 걸로 요란 떨어서. 근데요, 그 몇 푼 때문에 우리 목숨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가자, 이가. 싫어. 가자. 아, 가자. 싫어. 가자니까. 빨리 와. 평소에 사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발작 증세가 저렇게 심각하게 오고 나면 뇌가 잘못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뭐 약 좋은 거 있을 거 아니야, 요즘 같은 세상에.
약이 듣는 것도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에이, 어렵게 말하지 말고 그냥 된다 안 된다로만 얘기해봐.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게 되면 가능성이 생긴다고 하네요. 그럼 수술하면 되겠네. 왜 애를 여태 내버려둬? 걔 부모는 뭐한 사람이야? 아, 그게 아가씨의 친구라던 그 학생이 거의 소녀 가장이고요. 아이 엄마는 돈 벌러 지방에 갔다고 하는데 벌이가 시원치 않은가 봅니다. 그 수술하는데 얼마 든다는데? 예? 아이 얼마냐고. 나도 한 잔 주세요. 학생이 이거 뭐? 야, 내가 오래 전부터 궁금한 게 있는데. 뭔데요? 아, 왜 나야? 에? 아니, 니네 집은 돈도 많고 그런데. 야, 네가 가고 싶으면은. 얼마든지 우리 학교보다 더 좋은 학교 가서 어?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선생님도 만날 수 있고 그런데 뭐. 좋은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인데요? 뭐 실력도 좋고 인격적으로 되게 훌륭하고 또 잘생기고 쌤도 귀여워요, 나름. 돼! 혼날라고, 쌤한테. 저기요, 신과일 좋아해요? 응? 왜 그 햇빛도 못 받아서 막 맛도 시고 그런 거. 나는 신거 좋아하는데. 진짜요? 과일은 신 게 제맛이지 않냐, 아유. 그쵸?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자, 한잔해요. 아, 자, 이거 나 마시면 안 되는 거 같아. 괜찮아, 괜찮아. 아저씨 아직도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우리 늦었어요. 아, 선배 빨리 일어나라니까요. 아, 안 일어나면 나 먼저 갈 거예요. 안녕. 굿모닝. 안녕하세요. 너무 티나게 실망하신다. 데이트는 성공? 뮤지컬 안 보러 가셨어요? 일이 좀 생겨서요. 아무튼 표는 감사했어요. 에이, 뭐야. 멍석까지 깔아줬더만. 저기요. 지 선생님. 네? 제 개인적인 생활에 관심 좀 가지지 말아주실래요?
관심 없는데. 왜 자꾸 따라와요? 누가 따라왔다 그래요? 아, 장 선생님. 아유, 선생님. 밤새느라 많이 피곤하셨죠? 아니요. 어제는 제가 죄송했습니다. 어제요? 뮤지컬은 토요일 아니었나? 근데 어제 술 냄새 나는 것 같지 않아요? 상갓집에서 좀 많이 드셨나 봐요. 아, 예. 아저씨! 내가 지각할 줄 알았지? 어떻게 한 병 먹고 뻗냐? 어제 무슨 말 했는지 기억나요? 윤별, 너는 그 샘을 보면 인사를 할 일이지. 안녕하세요. 선생님! 분향 선생님 찾으세요. 나? 네. 네, 무신이 때문에 형사가 찾는다는데요? 니는 와 인상 속에 입꾹 담은 거 있노? 최무실, 너 28일 목요일 밤에 어디 있었어? 기억 안 나는데요? 공손하게! 너 이번에도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지? 목격자랑 대절 시켜줘? 어련하시겠어요? 없는 증인 잘 만들어내시잖아요. 장 선생님! 말을 빨리 안 하고 빨리! 무슨 일입니까? 서부서의 박동범 선생님 알지? 아시겠죠. 학기 초부터 한 달에 한 번씩 꼭꼭 오시는 그 오죽하면 별명이 매직박이라고 그 이번에는 또 무슨 일로? 특수 강도 사건입니다. 그 애들 몇 명에서 오토바이 가게를 털다가 그 인명사고가 났어요. 그 곱게 훔쳐 나올 것이지 그 사람을 왜 쳐가지고 그 많이 다쳤대요? 장 선생님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제가 그랬댔잖아 제가 내 얼굴 봤대요? 이 친구가 최근에는 이 야간 자율학습도 꼬박꼬박 참여했거든요. 지난 목요일 밤에 너 어디 있었어? 목요일 밤에 뭐 아니 저도 봤는데 11시? 그게 12시? 12? 너 엄마 11시에 뭐 했는지 빨리 알리바이 대봐! 나랑 있었어요. 나하고 있었다고요. 뭐? 학생은 뭐야? 예, 저희 반 아닙니다. 유은별이라고. 심야에 남학생, 여학생이 같이? 그것도 법에 걸리나요? 둘이 뭐 했어? 데이트 했는데요. 제가 때는 무슨 치즈버거 세트도 아니고 끼리끼리 잘 논다 잘 놀아 진짜. 블록버스터도 아니고 저 반은 스케일이 점점 커지네요. 그 밥에 그나물이지. 내가 니들 말을 믿을 것 같아? 안 믿기시면 영장부터 가지고 오셔서 제대로 수사하시든가요. 참고인 자격으로 임의동행 불응하면 그만 아닌가요? 가자 무신아.
한 통 속이다 이거지. 대가리에 똥만 가득 찬 것들이. 박 경사님, 막 그 말씀이 결코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듣기에는 막 조금 이 기분이 언짢고 막 그. 애들 단속 잘하세요. 예? 학교 밖으로 자꾸 삐져 나오니까 법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대가리 똥만 찬 우리 학생들 계속 벙찌세요. 형사님, 이 개똥도 약에 쓸라면 없다지 않습니까? 아니 똥이 뭐 어떻다고 똥 신진대사의 결정체?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잘 썩히면은 거름도 돼. 근데 그걸 냄새 난다고 계속 그러시면요, 똥 입장에서는 슬픈 거거든요. 상한 것도 있고 깨진 것도 있고 썩은 것도 있고 그런 거지요. 장선생 그만해. 형사님,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오늘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장선생 좀. 아, 이제 나까지 가르치시겠다? 애들이 왜 이 모양인지 이제 알겠네. 담임이란 사람이 이 모양이니까 애들이 막 나가지. 형사님, 제... 아이고! 박 형사님! 교수님! 예! 아이고, 이거 일부러 오셨는데 교장실에 가서 차라도 한잔 하시고 돌아가셔야지. 아이고, 잠깐. 아이고, 무슨 일이 있으셨어? 예? 안색이 안 좋으시네. 이제. 학생이랍시고 꼬라지더라고는. 그 질환 좋은 학생들 때문에 속 좀 많이 썩겠습니다. 일산에서 하시는 분만 할까요? 꼬라지? 이게 얼마짜린데? 명품 보는 눈도 없는 게. 우릴 똥으로 봤다 이거지? 인사 좀 제대로 드려야겠는데? It's not my sword, but your past that disarmed you. 아는 거 많더라. 이걸로 빚 갚은 거지? 야, 어떡하냐 이제? 나랑 사귄다고 소문 다 났을 텐데. 글쎄, 별 신경 안 쓰이는데. 시장이 수술비를요? 수술비에서 검사비, 입원비까지 다 지원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전부 다요? 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어떤 분들이 도와주시는 건데요? 글쎄요. 이 원문까지 처리된 일이라 저도 자세한 건 모르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거는 처리했습니다. 아가씨가 알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걔한테 입도 뻥긋대지 마라. 네? 걔가 원래 지으래 이렇게 가타부터 나서는 거 싫어했잖아. 그래도... 기시배고고, 어? 친구를 골라도 까칠한 게 꼭 지 닮은 걸 골라요, 그래. 어? 어린 친구가 당차 보이더라고요. 아가씨가 회장님 닮아 사람 보는 눈은 있는 것 같아요. 이봐, 홍 대리. 네. 그 우리 은별이가 누굴 친구라고 소개시킨 게 초등학교 때 빼고는 이번이 처음이지 아마. 홍 대리는 친구 없나? 네? 있으면 좀 데리고 와봐. 친구 좋잖아. 오늘의 향은 바질입니다. 그 신경은 요한시켜주면서도 활력은 업시켜준다는 그런 바질. 자, 향 괜찮죠? 좀 나가주실래요? 왜 좋아하시는지 알 것 같던데. 장 선생님이요. 나도 그런 선생님 만났으면 학교 열심히 다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0.2초 정도 들 정도로.
장 선생님 일 전 관심 없어요. 근데 그 선생님으로서는 괜찮지만 남자로서는 문제 좀 있겠던데. 지선우 선생님, 앞으로 미술실엔 함부로 들어오지 말아주실래요? 오일병 놔두고 갈게요. 그래도 거짓말할 사람으로는 안 보이던데. 그 자초지종이라도 들어보는 게 낫지 않겠어요? 혼자서만 끙끙 앓으면 아로마로도 치료가 안 돼요. 아버지? 아버지 마음대로 약속을 잡으시면 어떡해요? 내일 모레 모의고사 준비들 잘 하고. 자. 10, 9, 8, 7, 뭐하냐? 6, 5, 4, 3, 베리 베리 베르스 2, 비부스 비. 38만원씩 이거 두 달밖에 안 넣은 건데. 아니 제가 왜 이래. 영두포 쪽은 어때? 사건에 대해 모르는 척 시침 떼는 분위기입니다. 양석종이 그가 천하의 잡놈이로구만. 칼잡이는 푼돈 쥐어주고 외부에서 들어온 놈이라 시원한 답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최검사한테 전화 넣어라. 회장님. 생각이 바뀌었다고 전해. 증언하시게 되면 신문이고 TV에서고 회장님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양석동이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요. 칼은 한 번 맞은 걸로 됐어. 애초에 유재본이를 건들지 말았어야지. 양석동이 측은 제가 알아서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정리할래? 너도 칼 쓸 거야? 깡패지 계속하려고 회사 상장한 줄 아나? 김우진도 쫄 때가 있어? 아닙니다. 하지만 아가씨가 위험에 처할 수도. 알아. 알아. 우리 은별이가 다치면 안 되지. 일찍 퇴근하시네요. 네. 신 선생님, 제가 어제 일에 대해서 좀 드릴 말씀이 있거든요. 그게요. 제가 신 선생님을 속이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이게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실은 제가 상가집에 갔었던 게 아니고 저희 반 학생 아버님께서 갑자기 아프시다고 해서 병원에 좀 저희 반의 은별이 아시죠? 병원에 이틀이나요? 장 선생님. 예. 제가 장 선생님을 좋게 생각을 했던 건요. 장 선생님이 진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젠 잘 모르겠어요. 자, 오늘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전부터 말하려고 했거든요. 제가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오늘 맞선 본다니까요. 예. 소희야. 아빠. 어디 갔다 와? 전화는 왜 안 받아?
일단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아니 왜 전화를 안 받아요? 그거랑 또 뭐예요? 뭐 혼자 분위기 잡고 심각한 척하면 내가 뭐 속을 줄 알아요?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왜 이래요? 아